다음은 북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이 속담과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을 골라주세요. 1번, 가재는 개편이다. 2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3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4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1번, 가재는 개편. 2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3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4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요. 왜 이런 의미가 나왔을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드러스. 3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어, 왜 그렇죠? 굉장히 닮은 친구가 양옆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네. 네, 네. 쌍둥이여서 좋을 땐 언제입니까? 네, 심심하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 항상 놀 애가 있어요. 아, 놀 친구가 있다? 일단은 치고받고 싸우든 뭐 같이 게임을 하든 뭐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재밌죠. 혹시 이상형이나 이런 것도 같습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동생은 MC 누나 예뻐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형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쁘시죠. 네네. 그다 그러네. 그러면 동생한테 물어봅니다. MC 누나 너무 마음에 듭니까? 아, 너무 이뻐요. 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이 계속 거기로 가서. 아, 아니, 어떻게 MC 누나한테 오늘 뭐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싫다. 학생 쌍둥이라 그런지 호흡이 정말 잘 맞아 보이는데요. 과연 이 호흡을 몇 번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28번 정답은 3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랍니다.